말씀하신 대로 수급적인 여건은 원화 강세 보면서 보기 쉽지가 않아 지금은 안 파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외국인도 좀 고민이 많은지 일단 선물 쪽에서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수를 조금 많이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당분간은 계속 이럴 거라는 말씀이신지요? 어떤 포인트를 좀 보면서 그렇죠. 봐야 될까요? 예.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이 방향성을 좀 결정할 요인들이 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근데 당장 오늘 미국 현지 시각으로 아침 9시에 이제 발표 그 발언이 있는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도 좀 있지만 라가르드 총재라든지 뭐 클라우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앙은행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오늘 발언들이 좀 많아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경제 전망 뭐 이런 것들도 발언들이 좀 있고요. 파월 연준의장 같은 경우는 디지털 통화와 관련된 코멘트를 좀 할 그걸 주제로 통화요? 해서 기타 통화 디지털 통화. 디지털 통화 암호화폐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뭐 거기와 관련돼서 이제 그걸 주제로 해서 이제 발언이 좀 있지만 클라우드 연준 부의장 같은 경우는 경제 전망이라든지 통화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를 좀 할 수 있고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 22 총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반적으로 통화 정책과 관련된 코멘트를 하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폭증을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나마 우리나라처럼 조치를 막 잘 취하다가 갑자기 이게 퍼져버리니까 손을 놔버렸어요. 지금 압도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데가 이탈리아 예전에도 쪽이거든요.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잡으려다 못 잡으니까 예. 그러니까 말입니다. 좀 이상하죠 거기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일단은 확산이 돼버리면 시장에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장이 바뀌는 게 아니라 코로나를 통해서 각국 정부들이 그 경제 봉쇄를 할 경우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지난번 3월 달에도 코로나 확산됐을 때도 별로 안 움직이다가 경제 봉쇄 미국이 딱 하는 순간부터 폭락을 했던 거였기 네.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좀 유럽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미국 대선 이후에 그 여러 가지 불확실성도 있지만 그 부분이 가장 커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거는 바이든이 됐을 경우에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나서 경제 봉쇄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이런 경제 봉쇄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 둔화 이슈를 언급할 수밖에 없죠. 네. 많은 이제 연준 위원들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시장에 부정적인 요인일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말에 그 펠로시 하원 의장하고 무르신 재무장관하고 서로 통화를 좀 길게 했었지만 일단은 펠로시 같은 경우는 48시간 20일까지 그 데드라인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거예요? 이제 네. 합의가 안 되면 대선 전에는 합의가 안 되는 걸로 원래 이제 그 전에 전제 조건을 아니 그 전에 한마디로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전까지는 쉽지 않은데 뭐 그래도 48시간 동안 우리가 기다려 볼게 네. 이런 식의 언급을 했는데 쉽지가 않죠. 근데 전반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방금 그 또 일요일 날 저녁에 또 그와 관련돼가지고 네, 펠로시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또 했는데 네, 빠른 시일 내에 그 공화당 이걸 합의를 할 거야 라고 했다가 2분 만에 또 삭제를 하고 난리 자기 우왕좌왕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상승을 유지시킬 만한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네. 악재승계로에 상당히 민감해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보일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일 여파를 뒤돌림으로 하면서 상승 출발한 이후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매물을 소화 과정을 좀 이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전반적으로 또 보면 내일 모레죠. 모레 이제 새벽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고 그 다음 날 또 새벽에 이제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는데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지만 이 두 종목을 왜 주시를 해야 되냐면 이 두 종목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크게 이제 상승을 했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실적 발표 이후에 과연 그 시간의 주가가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의 변동성은 좀 더 네. 위든 아래든 최근 들어서 그쪽이 좀 주춤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간 외로 매물이 좀 많이 쏟아지면 이것 때문에 또 매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언택트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는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커지는 한 주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의 지금 언택트 쪽의 주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 점에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겠네요. 예. 그렇죠. 많은 부분들이 이제 이어갈 것 같고, 일단 코로나 때문에 어디로 튈지는 몰라서 네. 이게 또 들어 대선에 또 집중적인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이번 주에 또 대선 토론이 있잖아요. 네, TV 토론.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저희 같은 경우는 트럼프 트윗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격차가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판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네. 판을 엎어야 되는데 과연 뭘로 할까? 이 부분을 좀 보고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 긍정적인 부양책을 어마어마하게 쓴다. 네. 뭐 이런 것들 발표하고 행정명령 발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올라가겠지만 바이든은 어마어마하게 얼마 전에 또 아들 문제도 있었죠. 뭐 얼마 전이 아니라 그저께요. 주말에 예, 휴일에 이제 뭐 그런 것들 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막 크게 하면 시장은 또 불확실성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 하나하나에 상당히 중요해진 한 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취소하고 올리고 그런 거조차도 아마 주식시장에서는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아유,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매일매일 또 봐야겠네요. 이것도 하나의 팁으로 주셨습니다. 국내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